뭐라고? 수수비 보험 이번 달 1월 3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아니 맨날 수수비 보험은 보장이 축소가 되고 맨날 없어진대. 이번에 진짜라고? 보험아,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수수비 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수수비 보험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고, 또 우리가 암, 뇌, 심이죠. 중대, 3대 진단. 일단은 3대 진단, 암, 뇌, 심 걸리면 직장일도 못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간병인이나 생활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단금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수수비 보험, 아니 우리가 살면서 과연 수수비 보험이 꼭 필요해?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 정말 모르는 무식한 말이고요.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통원시나 입원시에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정액 보상으로 정해진 보상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이 가능한 수술비 보험이 요즘에 대세 아닌 대세라는 겁니다. 자, 통원시는 실손보험이 25만원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비급여 부분 아니면은 신의료기술, 정말 병원비가 아주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통원시 25만원까지다 보니까 몇백만원 나오면 본인 부담금 아주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수수비 보험, 손해보험 쪽에서는 모든 질병, 모든 상에 대해서 수수비가 보장이 되고, 그 외에 수술 방식에 따라 1호종 수수비 혹은 N대 수수비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생명보험 수수비는 저 보험왕도 잘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요. 1월 31일까지만 판매가 되고 2월 1일부터는 보장 내용이 절반 이상 뚝 내려가는 두 구좌로 가입이 가능한 골라담는 땡땡 건강보험 L사에서 두 구좌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1위서부터 7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다민도 질환 수술, 특히 백내장으로 후발성 백내장까지 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인공관절 치환술, 그 전에 줄기세포 이식수술이나 그 전에 연고세척술, 이런 거를 초기, 중기, 말기까지 하면 278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물론 여유가 되시면 질병후장애 뭐 3%부터 100%까지 간편 325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저 보험왕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 우려먹듯이 사소한 발바닥 티눈서부터 레이저나 냉동치료, 전기소작술부터 급성신근영색, 아니면 스탠드 삽입술, 아니면은 뇌혈관 질환까지, 암으로 인한 악성 신생물 양성 종양까지 모두 다 수술, 시술 시에 매 회당 받을 수 있는, 특히 L사생명 같은 경우는요, 모든 수술에 대해서 높은 한도로 보장이 되고, 또 업계 유일하게 두 구좌, 두 개의 상품이 한 회사 상품으로 묶어서 가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50대, 60대, 70대 분들, 어르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아주 높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325 간편보험도 있기 때문에 일반 표준체랑 거의 비슷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고요. 특히 L사생명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정말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보험금 정말 잘 나와요. 거의 다 조사도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도 잘 나오죠. 보장한도도 높죠. 보장 범위도 넓죠. 비록 2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후덜덜 비싸잖아요. 보험료 또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일단의 L사 골라담는 수수비 보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월의 장사가 없듯이 연세가 정말 들면은 눈 침침해서 앞이 흐릿하면 백내장으로 인한 다축결렌즈, 아니면 여성분들은 하이힐 많이 신으면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무지의 반증, 아니면 하지정 맥류, 갑상선 결절, 대장 위 용종 제거, 특히 여성분들은 부인과 쪽에 작은 근종, 난종, 유방 섬유선증 등 여러가지 폴립이나 용종이나 종양 매 회당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23년 1월부터는 지금 웬만한 보험회사 상품들이 종수수비가 연간 1회로 바뀌었지만 L사생명은 아직까지 매회 1년의 연간 제약 없이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 아닌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설날이 끝났지만 앞으로 5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시기 때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 네, 저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